안녕하세요. 동행서울 친환경 농장 텃밭 가드너 이은정, 이성임입니다. 지긋지긋하던 불볕더위도 입추와 말복을 기점으로 한풀 꺾여서 한결 살만해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 농사를 시작할 시기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가을 농사 준비를 위하여 봄작물 갈무리와 퇴비와 붕사를 넣고 텃밭 준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가을 농사 밭 준비를 잘 하셨지요? 오늘 심을 가을 작물로 저희는 배추 모종과 쪽파, 종구, 무씨앗을 준비했습니다. 배추를 심을 때는 높이 20cm 이상의 평이랑으로 재배하고 한 줄 식재인 경우 이랑의 넓이는 60에서 70cm, 두 줄 식재일 경우 120에서 130cm로 이랑을 만듭니다. 배추과 작물은 특히 벌레 피해가 많으므로 초기 방제가 중요합니다. 배추는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대표적 채소로 기온이 높을 경우 병충해에 더 취약합니다. 배추는 물을 좋아하는 채소로 수분 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결구가 진행되는 시기에 가물게 되면 생육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배추의 생육 촉진을 위한 동반 작물로는 허브 식물인 세이지와 딜이 있으며, 해충 피해를 줄이는 동반 작물로는 샐러리와 오이가 있고 상호 의존 관계에 있는 할련화와 양파도 있습니다. 무는 뿌리 채소이므로 밭갈이 할 때 작은 돌도 잘 골라내어야 뿌리가 곱고 바르게 자랍니다. 무와 파는 경쟁 관계에 있는 작물로 함께 심는 것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파를 무와 함께 심을 경우 팥뿌리에서 나오는 유기산이 땅 속에 퇴비로 넣은 유기물을 분해시켜 무뿌리가 곱게 자라지 못하거나 바람이 들기 쉽습니다. 배추는 저온성 채소로 생육 저온은 15에서 25도이고 결구 저온은 15에서 16도입니다. 비교적 고온에 잘 견디지만 결구기에는 고온에 취약합니다. 중부지방은 8월 말에서 9월 초에 심어야 동해를 입기 전에 수확할 수 있습니다. 배추 모종은 본잎이 5 내지 6매일 때 줄과 포기 간격 45cm로 심어서 60에서 70일 이후 수확이 가능합니다. 재식 간격에 맞게 간격을 띄우고 5 내지 10cm 깊이로 흙을 파줍니다. 충분한 크기와 깊이로 구덩이를 만들어야 모종의 뿌리가 심을 때 다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종 심을 곳에 먼저 물을 부어줍니다. 물이 다 스며들면 다시 한번 부어줍니다. 부어준 물이 다 스며든 후 모종을 심어줍니다. 심는 깊이는 여기 지재부가 흙의 표면과 같아지도록 심어줍니다. 씨앗을 파종할 경우 90일 정도가 지나야 속이 찬 배추를 수확할 수 있으므로 8월 중순경에는 파종해야 합니다. 조금 수확을 원하시면 포기 간격 25cm로 식자하였다가 잎끝이 서로 겹치기 전에 솎아 드시기 바랍니다. 무는 옮겨 심기를 매우 싫어하는 작물로 옮겨 심을 경우 뿌리가 기형이 될 확률이 높아서 밭에 직파하는 작물입니다. 무도 배추과 작물로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채소로 발아 저온 15도에서 30도, 생육 저온은 약 20도입니다. 가을 무는 산삼보다 낫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맛과 영양이 뛰어납니다. 무의 생육기간은 약 70일로 8월 중순부터 9월 초순에 걸쳐 씨앗으로 파종합니다. 파종 시 줄 간격은 75cm, 포기 간격은 30cm로 발아율을 고려하여 한 곳에 두세 개의 종자를 전파합니다. 씨앗의 두세 배 정도 구덩이를 만든 후 무씨앗 두세 개를 넣고 흙을 덮어줍니다. 씨앗이 발아되면
2회 정도 솎아서 최종적으로 한 곳에 한 포기를 남겨 재배합니다. 1차 솎음은 본잎이 3-3매, 2차 솎음은 본잎이 5-6매일 때 실시하며 솎은 후엔 반드시 솎음 작업으로 들뜬 뿌리 주변에 흙을 잘 덮어주어야 합니다. 알타리 무는 8월 말에서 9월 중순에 포기 간격 15에서 20cm로 파종합니다. 파종 후 40일에서 45일 후면 수확이 가능합니다. 열무는 8월 중순에서 9월 중순에 줄뿌림 후 솎아주면서 재배합니다. 파종 후 3-40일 후에는 수확이 가능합니다. 쪽파는 종구라고 부르는 알뿌리를 심습니다. 김장 재료인 갓, 쪽파 등도 종자 또는 종구를 이용해 8월부터 9월 사이에 심습니다. 쪽파는 알이 단단하고 부패하지 않은 것을 골라서 묵은 뿌리와 꼭지 부분을 자르고 쪽이 많은 것은 2-3쪽으로 나눠 놓습니다. 쪽파의 꼭지 부분을 잘라야 더 빨리 풍성하게 새순이 올라옵니다. 쪽파는 줄 간격 25cm로 골을 만듭니다. 이때 깊이는 약 3cm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렇게 줄을 만든 후 두세 쪽씩 붙여서 골에 쪽파를 심고 흙을 덮어줍니다. 포기 간격은 15cm를 권장하지만 텃밭 상황에 따라 조절하셔도 됩니다. 배추나 무 같은 배추과 채소는 파밤나방, 배추좀나방과 같은 해충의 피해가 많습니다. 이러한 해충 피해를 줄이는 기계적 방제법의 하나로 생육 초기에 한냉사를 이용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냉사는 설치할 두둑의 길이보다 최소 1.5m 정도 여유 있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설치 장소의 양끝의 한냉사를 바닥으로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냉사 활대는 1m마다 활대 1개 정도로 계산해서 준비합니다. 한냉사 양끝을 고정시키기 위한 고정못은 흙으로 고정해도 되기 때문에 없어도 됩니다. 한냉사 활대를 적당히 휘어서 일항의 폭보다 조금 안쪽으로 활대를 땅에 꽂아줍니다. 일항 넓이보다 조금 좁게 활대를 설치하는 이유는 한냉사 때문에 고랑의 넓이가 좁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활대 위에 한냉사를 덮어 씌워줍니다. 한냉사를 덮을 때는 한냉사 양쪽 끝이 바닥에 닿은 후에도 약 5cm 정도 여유를 두어 헐구로 덮을 때 틈이 없이 마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냉사를 활대 위에 덮은 뒤 철핀 또는 플라스틱 고정못으로 고정한 후 흙으로 눌러 덮어 마무리합니다. 한냉사 설치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설치를 하시려면 모종을 심은 후 바로 해야 해충 방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친환경 농장은 공공시설의 하나이므로 설치한 한냉사는 벌레 피해가 거의 없는 11월쯤 잘 걷어서 되가져 가셔야 합니다. 모종을 심고 종자를 뿌린 후 재배 초기에 뿌리가 잘 뻗어나가려면 물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날씨나 밭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비가 오지 않는다면 재배 초기에는 적어도 일주일에 2-3회, 뿌리가 잘 뻗은 이후에는 일주일에 1회 또는 2회 오전에 물을 주어야 합니다. 10월부터는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합니다. 특히 배추는 이때가 결구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건조하지 않도록 물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가을 작물 심기를 하였습니다. 올해의 김장은 친환경 농장 텃밭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을 작물 병해충 관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